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에게 본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죠. 최고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바로 단발머리계에서는 최고인 단발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남들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만족해야 하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이 사는 모습이 부러워서 따라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에게 어울리는 게 최고라는 거. 저에게 딱 맞는 두 시간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브레이브걸스 유나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브레이브걸스의 단발자 유나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영스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오는 내내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라 떨렸고 여러분과 3일간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스와 브레이브걸스의 연결고리를 찾아봤더니 저희 매보자 민영언니가 3년 전에 이국주 영스트리트 로고송을 불렀더라고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오랜만에 민영 언니가 녹음한 뭐 노래를 들었는데 역시나 그때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이 인연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를 환영해주는 영스 가족들의 문자가 많은데요. 한번 좀 볼까요? 박시훈님, 안녕하세요. 대학생 풀걸팬입니다. 아쉽게도 19번 군번이라 군대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빠져서 요즘 너무 행복한데요. 특히 유나님 너무 예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남주님, 유나님 팬미팅 매진이래요. 너무 기대됩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첫 팬미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티켓팅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근데 매진이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상하기도 하고. 2335님, 유나양 DJ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매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3일간 열심히 해서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DJ 닉네임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데 한번 제가 여기로 이거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명진님, 단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발자 DJ. 오, 단디도 좋은데요? 단발자니까. 김동건님, 햄디 DJ 데뷔 축하해요. 햄디 이거 팬분들이 제가 이제 볼살이 이렇게 가득해서 햄스터라고 많이 놀리시는데 그것 때문에 햄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햄디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곽채리님, 유디 3일 동안 잘 부탁해요. 유디? 유디는 유나여서 유디고. 함태호님, 완전 DJ 좌. DJ 좌 어때요? 오, 근데 다들 뭔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단디 햄디가 저는 조금 끌리는데 여러분이 왠지 많이 단디로 해볼까요? 단발자니까 단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디로. 그러면 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잠시 후 8시 30분 영스 초대석 시간에는 저의 스페셜 DJ 첫날을 함께 해주기 위해 완전 제로 뭉쳤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저희 멤버들과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곡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저는 미술관 입장료도 안 내고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작품이거든요. 오늘 저녁도 영수 고! 오자양 고!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이니까 영수 가족들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출석체크 영수 가족인 나를 소개합니다. 라디오에서 내 이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출석 불러드립니다. 누구랑 듣고 있는지 어디서 듣고 있는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우선 제 자기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윤아고요. 29살, 취미는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특기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저는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정리할 때 그 약간 차차차 하는 그런 게 조금 빨라서 저는 특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 소개는 다 끝났고 여러분의 소개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샤이니의 뷰. 너무 아름다워 샤이니의 뷰 듣고 왔습니다. 영스 가족인 나를 소개합니다. 영스 가족들의 출석 체크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기소개 하나씩 만나볼까요? 이정우님, 와이프랑 140일 된 아가랑 같이 듣고 있어요. 내일은 재택근무하느라 가족이랑 집에서 같이 있네요. 오늘 스페셜 DJ 하신다 해서 왔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저 사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떨리는 거 티 안 내려고 지금 좀 약간 마음 붙잡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하신다고 또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힘이 납니다. 140일 된 아기면 어머 얼마나 지금 조그맣까요. 너무너무 귀엽겠다. 오늘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드릴게요. 지민님, 저는 야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컵라면 2개 먹었고요. 동료 두 명과 같이 듣고 있어요. 단디는 저녁 먹었어요? 사실 지금 저녁을 못 먹었는데 팬분들께서 또 조공을 보내주신 거예요. 조그맣게 간식을. 그래서 그거 좀 이따가 먹으려고 합니다. 컵라면 두 개로 너무 모자르지 않을까요? 맛있게 드세요. 1520님, 백가윤 27살 간호사이고 소중한 오프인 날에 유나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쉬고 있답니다. 피어레스! 언니는 쉬는 날 주로 뭐해요? 저는 쉬는 날 사실 딱히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한동안 못 봤던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잠을 좀 자는 것 같은데 쉬는 날은 진짜 저에게 그냥 정말 휴식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정희님, 저는 잔소리 대마왕 아줌마예요. 애들에게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저는 영수 듣고 있어요. 단디도 잔소리 들을 때 있나요? 누구에게요? 저는 사실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언니 이거 하고 저거 해요. 뭐 이거 치우고 뭐 이거 할 때 가지고 나와요. 빨리 나와요. 뭐 준비하세요. 이렇게 제가 잔소리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근데 다 좋으라고 하는 잔소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김성빈님,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카페 3층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도 많지는 않고 차도 많이 보이진 않네요. 지금 3층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근데 비 올 때 커피 마시면은 진짜 저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근데 요즘에 바빠서 좀 못 그러고 있는데 차도 많이 보이지 않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조금 부럽네요. 제가 사실 이렇게 댓글 읽어보면서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한 번에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아, 그러면 전유경님. 5세, 7세 비그리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처음 DJ 하시는 거 맞나요? 너무 자연스럽네요. 단디 반려동물도 자랑해줘요. 아! 제 반려동물은 이제 까콩, 봄이 있고요. 그 외에 요즘에 저희 임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고양이 네 마리를.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두 마리는 이제 저희가 케어하기로 했고요. 두 마리는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름은 아직 못 정했고, 혹시 이제 뭐 팬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쭉 알려주세요. 두 마리예요. 이거, 네. 3613님. 22살 홍수지입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아서 알바할 때마다 영수를 듣고 있어요. 오늘의 영수 스페셜 DJ는 누구일까 혼자 맞춰보는 것이 어느샌가 낙이 되었는데 오늘은 소연 언니가 미리 스포하셔서 유나 언니인 걸 알아채버렸네요. 제 취미는 땡플릭스 보기인데 뭐 볼지 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는 청소입니다. 방금도 열심히 청소하다가 영수 들으려고 뛰어왔어요. 저랑 특기가 비슷해요. 저도 특기가 청소인데, 저랑 같은 분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또 알바할 때마다 영수를 듣고 있다고. 근데 제가 스페셜 DJ인 거 아까 전에 그 소연 선배님이 아까 전에 저도 마주쳐서 인사드렸는데 미리 말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상훈 씨가, 죄송해요. 아, 일단은 제가 이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정훈님, 김성빈님, 그리고 3613님, 일단 이렇게 선물 먼저 가겠고요. 계속해서 영스 가족 여러분의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박상훈 씨가 딸아이 머리카락이 거지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꾸 자를까 기를까 물어보네요. 유나 씨가 대신 답해주세요. 허각정은지 짧은 머리 신청합니다. 이건 제가 사실 멤버 언니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머리 자를까요 말까요? 저 이번에 기를 거예요. 그래놓고 잘라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르고 싶다는 뜻이에요. 머리 자르세요. 허각 정은지 짧은 머리 듣고 다시 올게요. 사랑스런 우리 둘이서 절대 변하지 마요. 허각 정은지 짧은 머리 듣고 왔고요. 스페셜 DJ 브레이브걸스 유나와 함께하는 오저연구.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자기소개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좀 볼게요. 6588 34살 하유나입니다. 아빠가 지어준 이름인데 유나님이랑 이름이 같아서 더 소중해졌어요. 뿌야호. 아 정말요? 아 이름 너무 이쁘죠? 뿌야호. 네. 1397님 유나님 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야근 중인데 회사 직원이랑 읽어준다 안 읽어준다 야식 내겠어요. 도와주세요 유나님. 오 야식 내기? 야식 드세요. 네 드시면 됩니다. 1844님 저희 딸이 초2인데 방과후 댄스를 배워서 요즘 뿌걸의 롤린을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단발자 언니가 이름 불러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서아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서아야 안녕! 안녕! 열심히 연습해! 4750님 저는 단디와 동갑인 남자이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스케줄 중 힘드시면 말만 하세요. 피로회복제 비타민 종류별로 보내드릴게요. 요즘 제일 힘들 땐 언제예요? 요즘 제일 힘들 땐 사실 좀 잠을 못 잘 때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힘들 땐 없는 것 같아요. 5449님 언니 전 24살 오하나라고 합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 가요. 근데 언니 얼굴이 어떻게 29살이죠?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당황스럽. 동안 비결이 있나요? 동안 비결이라기보다 제가 얼굴에 살이 많아서 그게 조금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비결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얼굴 살이 많은 게 비결일까요? 5376님 전 웹툰 작가인데 작업실에서 마감치고 있어요. 커피의 힘으로 겨우겨우 그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항상 듣는데 뜻밖의 목소리가 반갑고 힘이 나네요. 뜻밖의 목소리에 반갑고 힘이 난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문자 주시니까 뜻밖으로 힘이 나네요.
9094님, 얼마 전에 퇴사한 30대 백조입니다. 퇴사 전 계획과 다르게 매일 신나게 놀고 있어요. 유나님의 계획을 하면 실천을 잘 하시나요? 저도 계획을 하면 실천을 잘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엔 영수 초대석 브레이브걸스 멤버들과 돌아오겠습니다. 난 아직 철이 없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아직 어리석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더 부딪혀 꿈까지 가야 후 왜 한 줌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없어 매일 여기서만 하자 young street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지금 바로 만나자 Young Street Young Street 이분들이 등장하자마자 영수 스튜디오 분위기가 싹 바뀐 것 같은데요. 청량미 무엇? 비주얼 무엇? 이 청순 발랄함 무엇? 자, 영수 초대석 오늘은요 뜨거운 여름 썸머퀸으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할게요. 스페셜 DJ 브레이브걸스 유나와 함께하는 영스트릿 2부 시작했습니다. 언제 봐도 참 밝아요. 브레이브걸스 멤버들 어서오세요. 보는 라디오도 켰는데 카메라 보고도 한 분씩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난 정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저 은지예요, 은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제가 첫날 첫 게스트가 멤버들이라 너무 든든한데요. DJ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 어때요? 혼자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안 입고 그러니까요. 꼴보기 싫네요, 정말. 혼자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단지 잘. 그러니까. 낯설네요, 오늘따라. 보대 작살? 아, 진짜. 그러니까. 아, 그 보대 작살이란 말을 요즘 분들이 쓰시나요? 유행은 돌고 돌아요. 아, 지금도 쓰면 되죠. 지금도 쓰세요. 마주보고 얘기하니까 네, 그렇네요. 아니, 여기 언니. 댓글이 왔는데 네. 아, 김동건 님이 단디 언니들 왔으니 정신 단디 차려요. 저보고 정신 단디 차리래요. 오 예. 야, 야, 단디 차려. 오늘 서지원 님. 아, 왜 내가 다 불안할까? 뿌망진창. 어떻게 불안하신가 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스페셜 DJ가 됐잖아요. 좀 불안하긴 해요. 아, 뭔가 그래요? 불안해요. 계속 실수할까 봐. 언니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아, 우리 당황스러워. 아, 네.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안재규 님이 아까 저희가 그 춤을 췄잖아요. 춤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아, 맞춘 게 아니니까요. 의식의 흐름대로 나오는 건데. 프리스타일. 의식이 다 다르잖아요. 프리스타일. 네. 아, 그러면 장호연님 집에서 편의점 가는 패션 너무 좋대요. 아, 지금 괜찮아요? 무엇보다 한껏 꾸미고 온 건데 아, 무슨 네. 소리 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 하세요? 화장도 풀메로 하고 장호연님 이러고 편의점을 간다고요? 장호연 내가 저희 한껏 꾸미고 왔는데 아, 한껏 꾸미고 온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번엔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을 노려보기 위해 앨범을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네. 각자 썸머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일단 저희가 네. 준비한 건 아니지만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많이 탔죠. 네. 섹시하게. 아, 건강미에 위해서. 자연 태닝이 네. 준비를 이제 네. 태닝을 좀 했다. 그렇죠. 그거에 이어서 약간 자연 다이어트도 좀 된 것 같아요. 역주행 이후로 저희가 굉장히 바쁜 그쵸. 스케줄을 하면서 자연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잘 먹었지만 네. 다이어트가 되었다. 그러면 네. 썸머퀸 말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브레이브걸스 내에서 퀸이다. 그런 거 뭐 각자 있을까요? 퀸 앞에 뭐 타이틀을 달아본다면? 퀸 이 느끼한 만큼은 내가 브레이브걸스에서 퀸이다. 인정. 그럼 조금 한번 보여줘봐요. 아, 보여달라고? 아, 보이는 라디오니까. DJ 좀 할 줄 아네. 보이는 라디오니까. 막 시켜 이제 게스트. 그러니까 느끼함의 퀸 한번 보여줘. 느끼함이라고. 아니 자기가 이걸 말하는 게 난 너무 웃겨. 그러니까 자기로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나다. 느끼함이라고 하면 자기로 네. 저의 눈썹. 눈썹이 약간 이렇게 제가 모자를 써가지고.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느끼해. 꼴배기 싫어. 좋아하잖아. 그러면 유정원님 뭐가 있어요? 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미소 퀸. 아 인정. 미소 한번 미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아 좋아 사르르 너무 예뻐요 나 안 봤어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웃었는지 못 봤는지 지금 저기 여기선 거짓 방송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찍히고 있죠 네 다 찍히고 있어요 은주 은주 언니는 저는 브레이브걸스에서 약올리기 퀸이다 아 그래요? 인정, 제가 봤을 때 약올림 당하는 퀸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약올림 당한 제 말을 잘못했네요 약올림 요즘 너무 약올림을 당해가지고 제가 원래 약을 잘 올리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는데 요즘엔 당하고 요즘엔 있다 요즘엔 당하고 있습니다 황제님이 민혁이는 국밥 퀸이라고요? 국밥! 오, 맞네 두 개 들으면 국밥만 먹고 사는 줄 알겠어요? 요새 너무 국밥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좋아하죠 국밥 최고입니다 한동일님이 승환춤은 민용이가 최고죠 그렇죠 그렇지 이걸 뭐 많이 주시네요 저한테 아니 언니 뭐 보여드려야 되나요? 역시 깔끔했습니다 민용 언니가 갖고 있는 퀸이 많네 그러니까 맞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요즘 아이돌 팬 문화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뭐 최근에 들었던 그렇죠. 네. 최근에 들었던 아님 최근에 알게 된 요즘 팬 문화가 있나요? 아니 뭐 최근에 뭐 배운 신조어 이런 거 있잖아. 신조어?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거 같아.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주접 맞네. 아, 맞죠. 네, 주접 약간 막 언니 뭐 뭐였죠? 뭐가 있었죠? 아, 되게 많았는데. 나 얼마 전에 들었어. 뭐 뭐. 언니 등에 짐이 있어요. 뭐요? 멋짐.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이런 거. 저는 팬분들이 지어주신 신조어가 있었어요. 줄임말. 어흥민이라고. 그게 뭐야? 어차피 훅은 민영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저한테 어흥민 어흥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뭐지 했는데 팬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언니 벽이 느껴져요. 완벽. 우리 팬분들 좀 느끼하시네요. 좀 느끼하셔. 근데 야, 내가 봤을 때 우리 팬분들도 저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은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의 그 팬. 너무 좋아. 그 최고의 그거였던 그 임꺽정구라든지 임구. 그거 뭐였죠? 그 임대구함 이런 건가? 본 뜻이 뭐였죠? 임대구함? 임대구함이었나? 구독. 임시구독. 임시구독. 맞아. 너무 충격적이어서 원래의 뜻을 까먹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숙소를 이사했잖아요. 네. 1인 1집으로 각각 독립 생활을 하게 됐는데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아 일단 화장실이죠. 저희가 그치. 항상 얘기를 했던 화장실. 급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서. 화장실 좋지. 그럼 또 뭐가 없어? 또 세탁기랑 빨래도 맞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사람이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누구한테도 뭔가 방해받지 않고 그냥 진짜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취향대로 공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미생활 그냥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고. 맞지. 그리고 밤늦게 들어왔을 때 눈치 안 봐도 되잖아. 맞아. 그치. 멤버들 있으면 되게 살금살금인데 맞아. 그거 있잖아요. 은지 씨. 미안. 아 여기서 하나. 은지는 눈치 안 봐요. 은지 언니는 눈치 보는 척을 하는 건지 막 미안 하면서 사람 다 깨우고. 오히려 불 켜면 안 깨는데 사람이 그 말 때문에 깨더라고. 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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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네. 뭐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눈치를 많이 줘요? 뭔가? 눈치를? 눈치? 사실 난 눈치를 잘 안 봐가지고 누가 많이 주고 이런 건 모르겠어. 아 근데 우리 눈치를 주고받고 하는 서로 거 눈치를 쿨하게 그냥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야, 알아서 잘 선을 지키니까 딱히 맞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더 돈독한 것 같아요. 예. Yeah. 좋다. 잘한다. 어, 잘한다. 유나 잘하고 있다. 확실히 기가 막히네. 잘나간다. 아, 왜 저래? 아 그럼 반대로 네. 이건 좀 안 좋다 나쁜 점 숙소를 각자 쓰는 거에 대해서 외로워요. 아, 너무너무 멤버들이 보고 싶고 외로워요. 그립고 맞아 좀 무서워. 나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진짜? 밖에서 막 소리 나면 무섭지 않아? 전혀요. 전혀요. 갑자기 침대 밑에 귀신이 올 것 같고 전혀요. 밖에 TV를 켜세요.
전혀요. 안 무서워? 나만 무서워? 전혀요. 나 무섭단 말이야. 그럼 옆집으로 가, 유정이 있잖아. 그 남의 집이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윗집으로 오진 마시고요. 옆집으로 가세요. 가까운 집으로. 아니 갈 데가 너무 많아. 나 지금 제 집이 세 공간이나 있어. 언제든 오세요. 아니, 아니 이광석님께서 선생님들 임구는 임시구독이 아니라 임시구독.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 야 임시구독 말이 좀 이상해. 잠깐만 임군데 왜 임이 구독이에요? 임이를 약간 줄였나봐. 아, 임 이강사님 확실한 거 맞나요? 강사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의심나는데 약간. 이제 이제 의심이 많아졌어. 우리 뜻대로 한다면서. 죄송해요. 어, 뭐지? 야 그렇게 하는 건가? 아 그러면 아니 말고. 우리 집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이에요. 뭐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언니들? 사실 아직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끝 마무리를 내지 못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사귀기 때문에. 아직 이사한 지가 사실 진정님도 사실 진정님도 얼마 전에 끝났잖아. 아 그치.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아직 그제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어땠어요? 저희 집은 그냥 뭐가 많죠. 뭐가 많아요. 사람 언니, 사는 맞아. 집. 컵도 많고 뭐 그릇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냥. 약간 특이한 게 많고 보니까 진짜 게 뭐가 많더라.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집에. 그 은주 언니는 그 또 안 그래도 왔네요. 문자가 또 왔어. 홍파리님이 응지는 주방이 휑하던데 숙소에서 밥 먹을 때는 응지 밥은 멤버 중에 누가 해주나요? 그러니까 멤버 중에 누가 해줘요? 시켜 먹어요. 누가 저의 밥을 해주나요? 지금 시켜 먹습니다. 개인풀. 갬풀입니다. 갬풀 아주 깔끔하게 네 밥 잘 먹습니다. 영천이가 해주나봐요. 네 잘. 영천이가 왜 밥을 먹어? 자기만 먹기도 바쁠 텐데 영천이는. 영천이가 시켜주겠지 뭐. 네. 자기만 먹기도 바쁠 진짜. 텐데. 아니 그러면 저희 그래도 자기 집 자랑도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또 노래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Oh, yeah. Oh, yeah.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Let's go. 노래 듣는 동안 브레이브걸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노래는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Oh yeah, let's go. 노래 듣고 왔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저희 앞으로 영스 가족들의 문자가 많이 도착했는데 만나볼까요? 그럼 민영 언니부터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딱딱딱. 네. 권혜성 님께서 대화하는 게 거의 우리 누나랑 누나 친구들 대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네요. 키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요. 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저희 친근하잖아요 또. 자 비즈비즈 라라라님께서 이번 치맛바람 연습할 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궁금해요. 에피소드? 연습할 때? 근데 저희가 사실 연습할 때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눈을 반 감은 상태에서 맨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재밌었던 사실 너무 피곤했을 때 연습을 했어서 그런지 기억이 없어. 잘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일단 안무를 빨리 외워야겠다. 일단 정신 차려보니까 무대였어요. 맞아. 배드코드 202님께서 오늘 브레이브걸스 생애 첫 팬미팅 예매도 시작되었는데 팬미팅 소감 좀 살짝 들려주세요. 팬미팅 소감이요? 저도 좀 전에 예매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매진되었다는데요? 매진됐대요. 1분도 안 돼서 매진되었어요. 1500석이었는데 1500석이에요? 네 1500석이었는데 저도 시도했는데 실패했대요. 근데 팬미팅은 이렇게 저희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가 네. 해봤자 저희는 팬사인회 정도 해봤었는데 그때 몇 분 오셨었죠? 팬사인회 저희가 사실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 많이 왔었고요. 일단 가족분들 네. 제외하고는 한 20분 30분 많이 오셨었죠. 맞아. 그래서 뭔가 1500석이 이렇게 빠르게 매진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다려줘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페어레스. 그러면 쭉 해주세요. 네. 다시 4235님께서 나 혼자 여름에서 뿌야호나 알테니스킵 가사가 있는데 멤버들이 넣어달라고 한 건가요?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아 이거요? 이거는 저희가 넣어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그 작곡가 오빠께서
센스 있게 넣어주셨어. 네, 딱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무조건 가자. 그래서 수정 없이 맞아. 바로 갔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 네. 급하게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오~ 센스가 역시. 네. 아 그러면 저희 광고 하나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영수가 제일 좋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민영씨, 유정씨가 영수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때 전화 연결했었던 은단자, 아쉽게 전화 연결이 안 됐던 장수자님 기억나세요? 아, 아 완전 기억나죠. 어. 그때 장수자님이 아마 잠수를 타셔서 제 기억엔 잠수자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부끄러우셔서 싫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 부끄러우셔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아 부끄러워서 애타게 찾았는데 애타게 찾았는데 결국엔 잠수를 타셨어요. 근데 네. 이름이 또 장수고 또 네. 잠수를 타셔서 또 네. 잠수자 뭐가 언니들은 잠수자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잠수자가 조금 저는 임팩트가 있어요. 아 그래? 잠수자. 어, 저도 잠수자로 약간 이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성함이 장수님이시죠. 아 그럼 은단자님, 장수자님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은단만의 아니죠. 운전만의 듣고 저희는 3부에서 올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밝은 미소로 가득 채울 거야. 어두운 저녁 밤이 찾아온대도 We are forever young Young Street.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브레이브걸스 유나고요. 영스토 초대석 브레이브걸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 야! 이장수님께서 문자 왔어요. 부끄러워서 그랬대요, 진짜로. 아, 너무 정말. 귀엽시다. 또 오셨다, 근데. 그니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민님, 성덕이다, 은단자, 잠수자. 예, 진짜로. 이렇게 또 보내주시다니 또 듣고 계셨나봐요. 그런가. 너무 감사하다. 최복규님, 언니스들 와서 그런지 단디 긴장이 많이 풀렸네요. 아, 나 긴장했어? 좀 티났나봐. 약간 표정이 굳어있었나봐. 역시 우리가 티났지. 그러니까 언니들 오니까 좀 풀렸어. 그럼 계속해서 브레이브걸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부에서는 브레이브걸스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방출하는 시간이 준비했습니다. 뿌걸의 속마음 토크.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해당 멤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재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단 1분. 초시계가 끝나는 동시에 질문은 종료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벌칙은 방송이 끝나고 영스 인별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무섭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떨려. 초침 주세요. 민영 언니부터. 먼저 민영 씨 질문입니다. 옆에 앉은 유정이 아재 같아 보이는 순간은 언제? 매일. 다음 유정 씨. 옆에 앉은 은지의 술버릇은? 잔다. 은지 씨. 민영의 오늘의 TMI를 하나 말해 본다면? 네? 죄송해요. 민영 언니요? 국밥을 빨리. 먹고 싶어 했다. 다시 민영 씨 질문입니다. 매보자 민영이 가장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은? 메뉴 고를 때. 다음 유정 씨. 꼬북자 유정이 꼬북꼬북꼬북 거북이처럼 느려질 때는? 없다. 은지씨, 왕눈자 은지, 눈이 엄청 커질 정도로 은지가 무서워하는 건? 귀신! 다시 민영씨, 무대 위에서 나랑 눈이 마주치는 멤버는 많이? 유정이. 다음 유정, 단체 톡방에서 가장 말이 많은 멤버는? 홍은지. 은지, 과거에 첫인상이 특별했던 멤버는? 유나. 최근에 꿨던 꿈 중 기억에 남는 꿈은? 꿈을 안 꾼 지 너무 오래됐어요. 유정, 내 휴대폰 배경화면은? 기본 화면. 은지의 브레보에스가 하나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은 언제? 지금. 다시. 누구죠 그러면? 그럼 누구죠? 민영 강철.
왜냐면 말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 민영 언니고요. 아, 내가 진짜 빨랐네요. 재빨랐네 아주 그냥. 그니까 언니 재빠르게 나는 은주 언니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 벌칙이야. 그러면 벌칙은 민영 씨가 당첨되었고 네. 끝나고 벌칙 받고 가세요. 그럼 대답해주신 질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영 언니 뭐 아재 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제냐 했대 매일이라고 네. 답했잖아요. 네. 매 순간 어떤 지금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아니 지금도 이거는 언니가 아재 그러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아재 같으시네요. 너무 이게 딱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네.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뭐 유정이 별명 모르세요? 남부장? 그건 맞지. 이 자세부터 네 자세부터 이 말투부터 표정부터 남유정은 아재다. 너무 유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재라는 그 속뜻이 사실 되게 정겹고 그치 네. 털털하고 털털하고 그런 그런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남부장이 가장 여성스러워 보일 때는? 내 신체를 봤을 때. Oh no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 좋아했어 그때. 무슨 소리세요? 욕할 뻔했는데 네, 무슨 네. 내가 좋아했다는. 나를 보고 욕해도 돼요 지금? 안 됐죠. 아, 너무 좋아했어. 진짜. 네, 그러면 유정 씨한테 딱게 했던 뭐 은지의 술버릇은 잔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술 취하면 자요. 아니 졸려. 내가 알기로는 졸려해요. 한민타 이러는데. 아 그런 거 있죠. 그건 아직 취하기 전. 취하기 전. 완전 제대로 취했을 땐 자죠. 자지 뻗어요. 뻗어. 그거는 그냥 조금 마시고 기분 좋을 때. 그럼 민영 언니의 TMI를 말해보라 했대. 국밥이라 했잖아요. 네. 오늘도 계속 국밥을 외쳤나요? 오늘도요? 오늘 국밥 얘기 안 하지 않았어? 근데 사실 내가 급하게 말하느라 그냥 나는 국밥만 맞아요. 항상 먹고 국밥요 국밥요 애로 대화했나요? 네.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팬분들도 네. 민영 언니 계속 국밥 거린다고 하니까 네. 국밥요. 가장 좋아하는 게 국밥? 아, 그러니까 국밥을 너무 좋아하긴 해요. 즐겨 먹기도 하고. 근데 막 요새 많이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떤 국밥을 제일 좋아하냐. 근데 진짜 고르기 힘들잖아요. 그게 기분에 따라서 먹고 그치. 싶은 게 달라서. 그치. 막 하얀 국물 좋아하냐, 빨간 국물 좋아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대답을 바로 해드리죠. 하얀 국물을 선택한 다음에 다대기를 넣습니다. 다. 지금은 무슨 국밥 먹고 싶어요? 지금요? 네. 지금은 약간 따끈따끈한 설렁탕이 맛있네요. 아,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당면. 그러면 매보자 민영 언니 아까 가장 커지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은 네. 메뉴 고를 때라 했잖아요. 방금 커지지 않았었나? 네, 메뉴 야식 메뉴나 이렇게 밥 먹는 메뉴 고를 때 그러면 커지죠. 지금 야식을 큰 소리로 한번 추천해 주세요. 아 잠시만요. 아 침 나고 침이 과하게 고였네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배고프실 텐데 야식 메뉴 오늘 화끈한 걸로. 야식은 살짝 자극적인 게 또 땡기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아구찜을 먹었어요. 고니찜이라고 또 고니를 추가해서 먹었는데 요거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오늘의 야식 메뉴 고니찜 당첨! 짜잔. 어떠세요? 네. 그러면 드세요도 아니고 아 드세요? 아니 어떠세요였어요? 발음 이상했나요? 어떠세요? 어떠세요였어? 어떠세요? 아 그러면 꼬북자 유정 꼬북꼬북 그 느려질 때는 언제라 했더니 없대요. 제가 의외로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느리면은 속이 터져가지고 아까 우리 TMI 할 때도 민영 언니 되게 느리게 했잖아. 그때도 네. 유다씨랑 나랑 왜 이렇게 느려 가슴을 이렇게 느려 사실 유정이 진짜 느리지 않아요. 되게 재빠른데 제가 오히려 좀 느린 민영 언니가 맞아 느긋하고 네. 은지 언니 네. 눈이 커질 정도로 무서워하는 건 귀신이라고? 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뭐야? 이 거짓 방송 하면 안 된다 했죠 아까. 귀신 보면 눈이 영화? 이렇게 아니, 커질 정도. 공포 영화. 귀신 공포 영화. 네. 뭐 그래요. 커질 것 같아요. 네. 저도 못 봐요 귀신 영화. 네. 그러면 민영 무대 위에서 나랑 눈이 제일 많이 마주치는 멤버가 네. 유정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그런 게 많아. 많아요. 네. 어느 부분이지? 근데 이게 같이 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아, 맞네. 운전만 할 때도 그랬고. 그러네. 이번에 치맛바람 때도 그렇고. 나 그걸 때 눈치 따윈 할 때 민영 언니가. 아, 나는 민영 언니 보면 안 되잖아.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늘 땡그랗게 이렇게 하다가 그거 끝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돌아서 만나요. 맞네. 그때 더 많이 마주치고 돌아서 진짜? 들어갈 때 약간 아이컨택을 서로 하면서 근데 요즘 좀 안 봐주더라고. 아 근데 나도 웃겨서 그래. 얘 보면은 내가 그거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단 말이야. 웃겨서 얘 때문에 망칠까봐 내 눈을 피해요 요새. 아 근데 나도 사실 나는 이번 나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멤버와 눈이 마주친 게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민영 언니가 은전이 파트 할 때 이렇게 하면 쳐다봐요. 아, 근데 민영 언니가 너무 인자하게 널 보니까 좋아서 그래. 근데 내 마음을 모르니? 아 근데 은지 부분에 골미 할 때 가끔 너랑 나랑도 맞잖아. 맞아. 우리 둘이 표정 다 무슨 처음이야? 되게 발치해. 매 순간 무대가 힘겨워요. 멤버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은지 씨는 안 힘들어하더라고. 롤링 할 때 마주치잖아요. 아, 딱 뒤돌면 맞아 유일하게. 미치겠어. 그래서 저는 은지 씨 인중을 봐요. 안 웃기 위해서. 그게 왜 힘들어요? 아, 은지 언니 언니가 언니를 못 봐서 그래요. 맞아 너 얼굴을 네가 못 봐서 그래. 그러면 네. 유정 단체 독방에서 가장 말이 많은 네. 멤버는 은전이라고 했거든요. 홍은지라고. 저는 왜 그랬냐면 은지 씨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보내준 그 고슴도치 사진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 그 맞아, 은지 씨 맞아. 같았어요. 그 맞아, 표정이나 맞아, 이런 귀여워. 게. 맞아 맞아. 너무 귀여웠어요. 반대로 단톡방에 잘 안 나타나는 멤버. 저요. 그 맞아. 유정, 남유정 씨. 잘 씹고요. 잘 안 보고요. 네. 네.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언니 꽤 네.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자극적인 주제에만 맞아, 나타나서 맞아. 짧게 맞아. 웃음을 치고 다시 사라지는 네. 그런 맞아. 것만 또 날려주고 그러고 사라지죠. 네. 그러면 과거 첫인상이 특별했던 멤버를 유나라고 했는데 저는 유나가 처음 봤을 때 엄청 네. 인상도 그렇고 뭔가 래퍼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랬지. 네 지금 이 약간 이 햄찌 같은 약간 이 귀여운 느낌이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나 씨가 지금은 뭐 눈썹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굉장히 시꺼먼 눈썹을 머리도 까맸고 머리도 맞아. 까맸고 눈썹도 진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말랐었어. 맞아 날카로웠어. 너무. 맞아 날카로웠어. 그때 왜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 내 몸이 너무 말랐어. 작았어. 언니 알죠? 마르면은 사람 쪼그라드는 거. 그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시커먼 해가지고. 그때 다이어트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루 한 끼 먹었더니 그렇게 7kg가 빠졌어요. 왜 갑자기 살을 뺀 거예요? 7kg를? 그냥 한번 하루 한 끼 먹어보자 하고서 했는데 7kg가 빠져있더라고. 그리고서 들어와가지고 쪘어요? 다시 시작. 다시 쪘죠. 7kg가 아니고 10kg가 쪘죠. 너무 행복했나 보다. 그랬나 봐. 너무 잘 먹어서. 10kg가 한 번에 쪄. 행복했나 보네. 우리를 만나서. 민영 가장 꿈 꿈 중에 네. 최근 가장 기억나는 꿈이었는데 없다고. 없어요. 눈 그냥 감으면 그 이거야. 다 근데 공감하지 않아요 멤버들? 나도 근데 그래요. 이게 진짜 피곤해서 바로 잠들면 꿈을 꿀 새가 없나 맞아, 봐요. 맞아 진짜로. 네. 나도 그랬어. 그리고 사실 깊게 자본 적이 최근에 많이 없어서 짧게 자고 이제 일어나 스케줄 갔다가 중간중간 짬 날 때 차에서 쪽잠. 자거나 뭐 이렇다 보니까 꿈 꿀 시간이 없네요. 저 맞네. 얼마 전에 되게 꿈을 희한한 걸 꿨어요. 뭐 꿨어요? 꿈을 좀 못 꿨었잖아요. 그 집에서 잠깐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2PM 선배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러고 눈을 깼는데 앞에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악이 뭔지 알아요. 내 팀에 들어온 거야. 그걸로 따지면은 나도 있어. 뭐 나도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냥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그게 꿈에 나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신기해. 꿈이 접목이 되나 봐. 근데 그게 진짜 깊게 잠 못 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유정 언니 배경 화면이 지금 기본 화면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멤버들은 뭐예요? 민영 언니도 기본. 저 기본 화면이요. 다들 뭐야? 저 다 기본 화면이요. 은지는 자기 자신이에요. 제 사진인데요. 너무 자기애가. 제가 아니 그게 약간 제 사진이기도 한데 그 바다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같네요. 짠. 아 진짜 기본 그러니까. 그거네. 네. 저는 은지 그냥 은지 씨는 본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아 맞아. 뭔지 알아. 또 표정 봐. 해변에서. 아, 진짜. 해변에서. 은지 한번 보여주세요. 왜? 언니 어떻게 했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 핸드폰. 아 핸드폰이 없어 근데. 아 핸드폰 이러고 이제 왔어? 바닷가가 있어요. 그 사진 뒤에. 굉장히 예뻐요. 예뻐요. 그 뒤에 여름과 또 잘 어울려. 예뻐. 예뻐요. 바다가 그 은지 언니는 하나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언제냐고 했는데 그냥 지금이라 했거든요. 급하게 얘기하느라 갔어요. 아, 쟤는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고 그 일단 지르고 보자. 지르고 보자. 네. 스피드 해야 되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래서 맞아. 벌칙을 안 받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넘겼네. 역시 난 천재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은전이 천재예요. 천재야. 얘 천재야. 천재. 그럼 이쯤에서 저희 노래 듣고 한번 가겠습니다. 아, 노래? 브레이브걸스의 나 혼자 여름. 와우.
노래 나가는 동안 민영 씨 벌칙이 이루어졌죠? 멤버들이 직접 소품을 골라줬는데요. 민영 언니 어때요? 안 써줘. 잠깐 잡아봐. 언니, 언니 저기 보고 아 언니. 아 이게 근데 언니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근데 언니 아, 지금 진짜. 조금 멋져. 언니 근데 좀 멋져. 약간 조금 멋져. 어. 아니 이게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제대로 썼어야 됐는데. 전혀. 아니 채필호님이 할미넴 해줘 이러는데요. 그 할미 뭔지 알죠? 지나가는 남자들 마주치는 시선들. 한번 해주세요 언니. 아 이게 불편하네. 그냥 얹어. 모자처럼 그럼 얹어봐요. 언제도 언제도 계속 떨어지잖아. 잡고야겠다. 아 언니, 쉽지 않네. 들어가는 걸로 하자. 어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면 언니 들어가는 걸로. 언제죠? 왜냐면 이거 계속 쓰고 있어야 되거든. 맞아 맞아. 끝날 때까지. 에이 써가지고. 아쉽다. 이건 안 들어가네. 어. 한번 그거 써보세요. 이거 잠시만요. 어디가 한번 써보세요. 아 수시 약간 없어요. 괜찮아. 대머리 가발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이에요. 김정민님이 민용자 무릎 꿇어 따가 보셨나봐요. 무릎 꿇은 거. 무릎 꿇어도 여러분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요. 남부장님 소년택님이 남부장님 제일 신났대. 오, 괜찮은데?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네? 멋있어. 아, 이건 벌칙이 아닌데? 이거 너무 멋있잖아. 멋져. 지금 멋져. 아이. 아하, 아, 재미없다. 멋있네. 잠깐만. 멋있다고? 써볼래? 진짜 멋져. 어, 안 그래도 언니, 고경옥님, 개수도 네. 많은데 뿌걸 완전체로 하나씩 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머, 넘어가시죠. 괜찮네. 한번 써? 어때? 한번 써? 써, 쓰자. 써봐, 써봐. 자. 어, 또 이거 눈치 좋아하잖아. 자, 너 이거 써. 한번 봐봐. 너 이거, 야, 너 이거 써. 아, 저, 아유, 이거 써볼래. 저는 뭐 할까요? 유나 이거 해볼래요? 단발주 진짜 쓴다고? 아 이게 벌칙이 네, 아니잖아. 좋아요. 그래 우리 그래 그, 그래. 아, 야 우리 넘어갈 뻔했어. 야 어. 우리 벌칙이 아니야. 저, 자 우리 지금 그래 아 맞아 아 그러네. 우리 잠깐 또 웃기고 싶어서 어 네. 저희 앞으로 문자들이 싶어. 많이 도착했는데 네.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오. 어 한번 이렇게 그러면 또 핑크 머리님 한번 아, 네. 먼저 주시고. 아 이제 앞이 좀 잘 보이네요. 아 잠깐만요. 핑크 머리님.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 안 들려. 첫 번째부터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박드림 구치님께서 네 잠시만요.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떠오르는 신성 래퍼 꼬미넴 랩 듣고 싶네요. 네. 한번 랩 한번 그냥 해주세요. 그 지난 한 주도 이거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꼬미넴 랩은 이제 아, 네, 아, 그러시죠. 모든 말 저한테. 아 죄송한데 여기 벽 하나 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씹은 거예요. 할미 할미넴으로 한번 이거 마이크 준비하세요. 어. 하나 둘셋 넷. 지나가는 남자들 yeah. 마주치는 시선들 yeah. 감사합니다. 어 박생현님 민영 누나 도라에몽 펀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 오늘 탈탈 털리고 가네요. 아 네 도라에몽 주먹이요? 도라에몽 주먹이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아니야 아까 언니 이거 쳐서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어 잘한다. 아, 아, 귀엽다 귀여워. 그 유정 언니가 그 다음 읽어줄래요? 네. 권순애님. 저기 권순애님입니다. 혹시 네 분 파자마 파티 같은 거 해보셨어요? 어, 우리 어디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았어? 아, 최근에. 어, 리얼리티.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네, 003원님, 뿌걸 멤버들은 이제 곧 30에 접어드는 단디에게 미리 30을 경험한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나 충고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어, 그냥 지나가요. 어, 똑같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사실은 누구나 오는 거고. 어. 누구나 지나가는 거고. 너무 진지한 말하기에는 모습, 너무 모습이 그냥 순간순간을 항상 후회 없이 즐기세요. 네, 오, 뭐 20대라고 30대라고 다른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즐기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가네요. 아니 헤드셋 옆으로 튀어나온 머리가 너무 마음이 뒷모습도 웃기네. 숱이 없어요. 머리가 안 나요. 이게 안 나요. 아, 네. 아, 아 6153님 배달 음식 고를 때 메뉴 선정은 주로 누가 하나요? 그리고 계산은 누가 하는가요? 계산은 일단 법카로 하고요. 네. 메뉴 선정은 그날그날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로 유나 씨가 좀 많이 고르시는 것 같고 네. 또 맛집을 보려면 민영 언니도 맞아요.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진짜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따로 또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계산은 일단 회사가 해주십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광고 한번 듣고 갈까요?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어? 송영덕님께서 민혁남 깨똑에 나오는 힙합하는 이모티콘 같네요. 뭔지 알죠 언니들? 와 따라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저희 영수 초대석 벌써 마칠 시간인데 언니들 오늘 어땠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일단 제 옆에 있는 핑키 공주가 굉장히 아름답고 네 나 마무리 약간 엔딩 요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각자 뭐 끝인사와 이제 활동 계획 우리 이제 얘기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좀 이게 진지함이 묻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바톤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은지 양이 한번 오늘 끝인 사람 활동 계획을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우리 언니 대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민영은 분홍 털 묻었어요. 되게 따가워요 지금. 마이크에 분홍 털 묻어있어요.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유나 DJ 단디 단디예요. 단디 예. 단디와 함께 한 시간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잘하네요 우리 유나. 네. 그리고 저희는 아직 활동이 덜 끝났죠. 저희가 치맛바람이랑 네, 네 저희 풀파티 활동이 아직 덜 끝났으니까 네, 네 앞으로 좀 더 잘 지켜봐주시고요.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의 저희 활동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아 예 yeah. 완벽했어요. 좋네요. 그러면 3부 끝곡으로 브레이브걸스의 풀파티 들으면서 브레이브걸스 멤버들 보내드리고요.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유후. 안녕. 단디 안녕. 언니들. "채 가시지 않았던 3월의 어느 날 대학생이었던 여자는 영어 교양 수업을 듣게 됐고 아직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영어로 토크를 해보라고 했대. 같은 줄에 앉아있던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짝이 되었고 영어는 수능 준비로 배운 게 전부인데 회화를 해야 하다니 여자는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만 했어. 아 안녕하세요. Hello,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m fine. And you? 교과서에서 달달 외운 영어 표현에 두 사람은 웃음이 터지고 말았고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 학과를 영어로 소개하며 여자에게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대. 그 정도는 여자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수업 끝나고 강의실 앞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하지 않겠냐고도 영어로 물었대. 오, 예스, 예스, 좋아요. 그럼 see you later.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약속대로 강의실 앞 자판기에서 다시 만났고 커피로는 부족해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 남자는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었고 그날 이후 여자는 조금씩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대. 아니 어쩌면 영어 수업을 하던 그날부터 좋았었는지 몰라. 남자도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지만 사귀자는 고백은 하지 않았고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됐는데 여자는 답답하기만 했지. 오빠 내 친구 요즘 연애하는데 남자친구랑 놀이공원도 가고 도서관 자리도 잡아주고 너무 부럽더라.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티를 내는데도 남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속상해진 여자는 결심했어. 남자의 고백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래서 벚꽃이 날리던 봄날 저녁 남자를 도서관 앞으로 불러냈고 준비해간 말을 하려는 순간 남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나보자며 얘기를 꺼낸 거야.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해서 얼마나 섭섭했는데. 이제 오빤 진짜 내 거야.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2PM의 기다리다가 지친다였고요.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KJH님의 사연이었어요. 영어 교양 수업에 짝이 된 남자와 여자였고요. 프리토킹을 나누다 수업 후에 자판기 커피 한 잔을 하기로 약속하게 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남자는 고백을 하지 않았고 결국 여자가 먼저 고백하려고 마음먹은 날 남자분이 멋지게 얘기를 했네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뭔가 저도 썸의 그 설렘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느끼고 여자분께서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확인한 것 같은데 남자분이 말씀을 안 하셔서 되게 답답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분이 또 알아채시고 먼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여자분의 그 원래 이제 고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되게 저는 용감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마음에 들면 먼저 고백하는 저는 사실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받아본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영스 가족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김기범 씨. See you later. 단디 영어 발음이 연기인지 진짜인지 너무 귀엽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See you later 하고 나온 것 같아요. 7044님, 단디 목소리 풋풋한 신입생 연기에 찰떡이네요. 사연 듣는 내내 설렘설렘 심쿵했어요. 아, 정말요? 제가 이게 또 대학교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입생처럼 풋풋하게 해보려고 한 건데 그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932님,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고백을 안 하면 정말 답답하죠? 근데 사연 속 여자분은 용기 있네요. 자기가 먼저 고백할 마음을 먹다니. 그니까요. 진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데 저렇게 먼저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정말 저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니까 두 사람 분명 예쁜 사랑을 시작했겠죠? 근데 사연 끝을 보니까 2년 전 봄에 시작된 저의 첫 연애였고요. 그렇게 사귀게 된 저희는 어떤 커플들보다 예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취업 준비와 자격증 공부로 바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고 아쉽게도 지금은 헤어진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습니다. 좋았던 그 추억만 간직하려고요. 이게... 헤어진 지 한 달이 좀 되셨는데 그래도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이제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좋은 추억들만 간직하시길 저도 응원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브레이브걸스 유나고요. 지금부터는 햄찐 양이 유나의 햄양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나라, 여기는 햄양랜드. 햄양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햄찌 유나의 귀요미, 양이 유나의 시크미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할게요. 햄양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유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인별그램으로 신청해준 아이디 포유나리에님입니다. 영스 제작진과 청취자분들에게 저희 유나 언니의 매력을 소개해봅니다. 울 유나 언니는 특유의 시크한 표정과 씩 웃음으로 냉탕 온탕을 1초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처음 보면 시크해 보일지도라도 코 찡긋 웃음 한 번이면 웃음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출구를 완전 봉쇄시킬 겁니다. 오늘 유나의 영스트리트에 처음 온 분들, 내일 또 올 수 있게 제가 얘기한 1초 냉탕 온탕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이유나 파이팅!
아, 너무 감사하네요. 저를 이렇게 또 봐주셔서. 기염, 시크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아, 좀 더 쉬운 건 시크인 것 같아요. 그럼 햄냥랜드를 찾아와준 포유나리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 유나의 냉탕 온탕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냉탕 버전. 안녕? 오늘 영수 재밌었어? 재밌었다고? 나도 알아?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나는 우리 멤버 언니들이 와서 뭐 스피드 퀴즈 하고 뭐 언니들 와서 뭐 재미나게 왁자지껄 하고 언니들 벌칙한 거? 그게 나는 재밌었던 것 같아. 뭐 내일도 와줄 거지? 안 오면 가만 안 둬. 이번엔 온탕 버전입니다. 오 마이 갓. 유나는 오늘 영스에서 DJ 처음 해봤는데 유나 잘했지? 유나 오늘 뭘 잘했냐면 그냥 실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술술 넘어간 것만으로도 잘한 것 같아. 칭찬해 유나야. 네 잘했으니까 유나 띠드버거 사주세요. 띠드버거. 유나는 띠드 두디양 알지? 농담이야. 그럼 안녕. 내 꿈꿔 내일 봐. 으악. 오 유나리님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햄냥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햄냥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포 유나리님께는 영스에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 문자가 또 많이 왔어요. 황요원님 냉탕 온탕 둘 다 좋아. 김용환님 유나 현타 온다. 느끼셨죠? 시크까지는 제가 현타 안 오게 잘하는데 기업에서 현타가 확 왔어요. 박산희님 3인칭. 그니까요. 제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유나 띠드버거를 이렇게 할 줄이야. 이 생방송에서. 4464님 주말부터 단디를 기다리느라 오늘 하루는 월요병 없이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단디와 같이 퇴근 준비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또 만나요. 저 3일간 스페셜 DJ 하니까 우리 3일 동안 만납시다. 강필종님, 라디오 10년 넘게 잊고 살다가 단디 덕분에 오랜만에 들었어요. 옛날 감성도 느끼고 좋았습니다. 뿌야호. 아, 10년 넘게 잊고 살다가 제 덕분에 이제 오랜만에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은철님, 단디 끝나면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뇌를 위해 쉬어요. 오늘 아주 좋았어요. 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칭찬도 받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나미님, 곧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단디가 어디서든 계속 DJ를 해준다면 그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을 하던 퇴근을 하던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건 정말 너무 감동적인 말인데요. 제가 어디서든 DJ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9206님, 세상에 오늘 처음 맞아요? 정말 칭찬해요. 내일도 만나요 단디. 아, 제가 처음이지만 그래도 뭔가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딱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노력이 보였나요? 감사합니다. 손영태님 단디 오늘 자려고 누우면 햄냥랜드 생각나서 이불 휙할 듯. 저는 자려고가 아니라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이걸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냥 발차기를 하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가서도 이불킥 할 것 같고. 그러면 영스트릿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피어리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여러분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
따라오.